김운동갑, 예, 오늘은 69페이지부터 강의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대개 5국이다 하면은 용어가 두 군데 나와요. 중급에 들어가면은 5국 분류라는 게 나오고, 여기서 5국이라는 것은 즉 사주 명국을 우리가 정명학이다 하는 얘기가 그냥 명국이다 그래요. 명국. 그 다음에 한 달 한 달 보는 것이 1년 신수를 보는 것이 연국. 그 다음에 월국. 그 다음에 일국. 그 다음에 시국.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보면은 첫 번째가 명국이에요. 명국. 명국. 두 번째가 1년 연국이고, 세 번째가 월국이고, 월국. 네 번째가 일국이고, 마지막에 다섯 번째가 단시국. 단시국. 그래서 이걸 오국이라고 그래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명국은 일생을 우리가 주도하고, 명국은 연국은 그 한 해를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이사를 한다. 그러면 명국에서 우리가 이사하는 것도 두 가지야. 하나는 주택을 이사하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가게나 사무실을 이사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주택을 이사를 할 때는 인수방을 찾아가요. 인수방. 신왕 하나, 신약 하나, 인수방을 찾아간다. 그러면 두 가지야. 하나는 인수, 부효가 있는 자리를 찾고, 없으면 그 다음에 인수방을 본다, 방을. 이 두 가지를 같이 본다, 방. 그래서 하나는 부효자리, 하나는 인수방. 둘이 겹치면 더 좋고, 집을 이사할 때는 두 번째, 가게를 이사할 때는 손방으로 간다. 손방. 손방으로 가는데 그때 손방이 안동에 있으면은 손방위를, 손에 대한 방위를 찾아간다. 그러니까 첫째는 홍국수요, 두 번째는 방이다. 그 다음에 이것이 없을 때는 천반에 있는 걸 갖고 본다. 천반에 있는 인수요를 놓고 본다. 집안에 없을 때는. 그 다음에 명국에서 운이 나쁘다. 그러면 몇 살 네 나쁘다 그러면 그의 1년을 신수를 봐가지고 그 나쁜 달, 여기서 흉한 달을 본다. 그러면 흉한 달라면 그 다음에 월국을 차서 월국에서 흉한 일을 찾는다. 흉한 일을 찾으면 그 다음에 그날의 일국을 본다. 어느 시간이 나쁜가. 이걸 봐가지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당신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오 하는 얘기를 예측할 수 있다. 내가 여기 오기 전에 한 젊은 학생이 미국에서 왔어요. 그 1년을 신수를 보니까 지금 이 달이 사명달이야. 그래서 한국에 와서 잘못하면은 교통사고가 날 수 있어도 손이 공망을 맞고 내가 인수가 왕해서 다치진 않겠다 하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것이 한 달 전에 해줬는데 엊그저께 지난주 일요일 날 21일 날인가요? 7월 21일 날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택시를 타고 나오다 택시가 들여받아갖고 차가 다 부서졌어.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안전띠를 메고 나서 아무 이상 없이 병원에 가니까 이상이 없다. 조금 먹이 뻐근하고 그래도 며칠 지나면 괜찮다 하고 판명이 났답니다. 그리고 저한테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 뭐가 고마우냐. 안 다쳐서 고맙습니다. 미리 얘기해줘서 그걸 주의를 시켰다는 것만. 그것을 뭘 보고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연국은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12달을 그려놓고 볼 때,
여기 인월이, 인월이라는 것이 정월이에요, 정월. 그리고 여기는 묘월이라는 것은 2월이고, 진, 사 하는데, 요건 3월이고, 요건 4월이다. 그리고 여기 오는 5월이고, 5월이고, 여기 미하고 신은, 자, 6월이고 7월이다. 그리고 여기서 6월은 8월이고, 수월은 9월이고, 해월은 자, 10월이다. 자월은 우리가 11월이고, 축월은 12월이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요 네 군데는 두 달이 같이 먹죠. 두 달이 같이 먹는데 홍국수는 딱 하나요. 그때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볼 때, 하는 얘기를 볼 때, 내가 목이다 하면은 삽목이 여기 있다 가정하면은 이 삽목은 미월은 목국토하니까 내가 극을 하잖아요. 그러나 요거는 금극목하니까 7월달이 더 흉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내가 토가 길하다 하면은 바로 여기 9월달은 길한데 10월달은 나쁘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 만약에 이 해가 육수인데 일지가 이화야. 이화가 일지라면은 이화가 육수면은 귀를 만난 거죠. 이화가 육수를 만나면은 여기 세효가 육수를 만나면은 귀를 만난 거야. 그러면 귀를 만나면은 요 육수가 있는 자니까 10월달. 자, 며칠 날? 해일. 해일. 몇 시? 해시에. 해시에. 누가? 돼지같이 생긴 사람이 오면은 당신을 해코지 할 수 있으니 그런 좋아, 피하라. 그래서 해시에 물가에 가든지 또 해시에 술을 많이 먹으면은 술은 오액으로 물이지만은 화에 속하니까 수화상충하니까 술을 먹고 물가에 가든지 또는 술을 밤늦게까지 드시지 말고 일찍 집으로 귀가하십시오.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명리에서 합이란 개념에서, 합이란 개념에서 첫 번째는 육합 있고, 삼합 있고, 방합 있고, 동합 있고, 우합이 있어요. 그러면 우합은 뭘 얘기했냐? 바로 여기 축과 인이 같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우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수레를 같이 있다고 해서 우합이라고 하면서 이 수레를 천문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문성. 그래서 수레가 있으면은 영특하고 우리가 예감이 상당히 빠르다. 이와 같이 설명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거기 예문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첫 번부터 보자고. 두 번, 1번 사주 명국은 출생 연월일시를 그대로 보국한 사주 팔자이고. 그럼 이 사주 팔자는 우리가 장가들러 갈 때 또는 시집을 갈 때 장가들 때 사주 단자가 바로 내가 연월일시를 간지로 쓴 거를 사성이라고 그래서 사성. 자, 사성이라고 해서 요거를 사주 단자라고 한다. 사주 단자. 자, 그래서 남편이 군대 가서 죽었다. 그러면은 아무 흔적도 없잖아요. 그러면 사주 단자를 안고 여자들이 울었다는 겁니다. 그게 남편과 똑같으니까. 사주 단자를 주고 울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성이라고 해서 이걸 써주는 거 격식이 남자집에 여자집에 보내면은 여자집에서 여자 사주를 놓고 태기를 해요. 혼인 태기를. 남자집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기준하냐?
여자를 기준해서 혼인태기를 보는 거지 남자를 기준해서 혼인태기를 보는 게 아니다. 그런데 실례는 강화도에 어떤 분이 서울을 열심히 다니면서 역학 공부를 했어. 그 아들 장가드는 날을 혼인을 태기를 하는데 여자집에서 맡겼으면 얼마나 좋으련만은 자기가 배웠다고 자기가 아들을 기준해서 혼인을 태기를 했어. 그렇게 놓고 보니까 이 며느리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아주 흉한 날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딸 죽으라고 그날 태기를 했느냐고 해서 여자집에서 혼인을 파혼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말로 식자후환이죠. 안 배웠더라면은 하려고 들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누가 해야 되는 걱식을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남자는 결혼할 때 여자 하나만 똘똘하면 데려와요. 그러나 여자는 시집을 가면은 시부모를 모셔야 되고 시 형제들을 돌봐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가정의 풍토나 그 집안의 유전적인 질병은 없나 등등 여러 가지를 보면서 시 부모가 괴팍지진 않는가 이런 걸 같이 덩달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강의하면서 좀 머리를 낮추고 사십시오 하는 얘기를 가끔 해요. 머리를 낮추어라. 어떤 한 동네에 할머니가 극성스러운 할머니가 아들을 하나 줬어. 그게 며느리를 얻었는데 저 며느리는 서울대학교를 나왔어. 그래서 저 며느리가 얼마나 두드려 잡을런지 저 며느리가 그 집에서 과연 버티고 살 것인가 하는 걱정을 동네 사람들이 하면서 눈여겨봤어. 그런데 요 며느리가 얼마나 머리가 영특한지 시어머니가 아 이년아 대학교를 나왔다는데 그것도 모르냐.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어머니 서울대를 나왔어도 옛날에 초등학교만도 못해요. 친정에서 아무리 배워도 어머님한테 또 배워야 되니까 어머님 죄송합니다 많이 가르쳐주세요. 아 이거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나무랄 방식이 없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집에 큰 소리가 안 나고 잘 지나더라 하는 얘기. 예? 이와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연국은 생년월일시를 금년으로 예를 들면 내가 1950년 2월 10일 인시에 출생한 사람이 금년을 본다면 개년 2월 10일 인시로 사주를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년 기해년 5월 10일 날 인시에 출생한 사주하고 똑같은 거 아니요? 물론 같아요. 그런데 운이 같이 흘러요. 자, 이때 실전에서 중요한 건 그래요. 만약에 금년 12월 달 1년 신수를 보니까 문개가 나쁘고 그것이 길신이 못 됐다면은 그 이듬해 정월 달까지 이어진다. 그런데 문개가 좋고 그 달이 길신이 됐다면 그 달로서 다 마무리된다. 그게 이어진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꼭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월국은 명국의 태세와 월지를 당년의 태세와 당 월군으로 환산하여 본래시를 이용하여 설국한다. 내가 자 5월 10일 인시에 출생한 사람이 지금 6월 달을 보면은 기해년 신미월 자기 태어난 일지가 10일이면은 10일 인시 일진하고 시만 보는 걸 놓고 나머지는 금년 연월을 넣는다. 그러나 일시지도 금년 거를 보는 거지 병은 명국에 있는 걸 보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